말이 쉬워요. 여기에 만약에 너 요런 타워 카드 있다. 네 끝장이야. 내일 나가서 집에 다 밖으로 앉아 있어. 네 나와면 바로 사고나.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요렇게 나가 지금 상담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?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가장 순회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게 그럴 수 있으니 내일은 조심해야 되겠고 다투지도 말아야 되겠고 그렇게 순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잘하는 상담법이에요.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쉽다. 결론을 내려주기 쉽다. 맞추기는 오히려 쉽다. 근데 거기에 상담자가 정말 상담을 받고 그게 안 좋은 것을 이해하고 내가 조금 자중하고 기다려야 되겠구나. 그런 의미를 자기 스스로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좋은 상담법이에요. 자,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연락을 올까요? 했을 때 이 질문은 전통적인 것에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.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이걸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.